아유, 웬일이세요. 2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개그맨 정계현 씨. 이게 멀쩡하신데. 네. 아, 제가요? 네. 제가 뭘. 아, 반갑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차갑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차갑죠. 아. 너무 차갑죠. 그래서 저는 따뜻한 사람 보면 손잡고 안 나요. 한 번만 더 잡으면. 아, 이거. 진짜. 아, 너무 차가워. 나 원래 평소에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발하고 손이 이렇게 너무 차가워요. 손발이 얼음장 같다는 정재현 씨? 정말 심각한 상태일까? 적외선 체열 검사를 실시했다. 전문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손발 참거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윗팔과 네. 손, 요 둘 두 지점 간의 온도 차를 확인하게 되는데 네. 네. 다른 사람들은 0.3도 정도만 차이가 나도 네. 냉증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물이 6도 정도, 지금 물이 6도 정도, 6도가 넘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정냉증인 사람과 20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심각한 수정냉증. 더 심해질 경우 말초 신경계 이상으로 통증이 찾아올 수도 있다. 보니까 평소에 손발이 많이 차가우신가요? 네. 제가 소근 관리를 너무 안 했고요. 그렇다면 왜 수정냉증이 찾아왔을까?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러면 이걸 좀 먹고 이걸 좀 꺼내고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인 정재현 씨. 그런데 챙기는 건 모두 과일이다. 그것도 유독 열대과일? 딸을 학교에 보낸 후 챙기는 늦은 아침이라 과일로 간단히 해결한다는데? 솔직히 그 식구들이 같이 없고 그러면 막 혼자 뭐 차려놓고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파인애플에 비타민이 많다니까 비타민C 먹으려고 먹고. 혹시 이것이 수족냉증의 원인?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과일은 더운 지방에서 나는 음식이죠. 따라서 그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과일은 몸을 차게 만드는 냉성식품에 해당합니다. 정재현 씨와 같은 체질적으로 몸이 좀 냉한 음인들이 이 열대과일 냉성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음기와 음기가 충돌하기 때문에 수족냉증이라든지 이런 냉기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체온이 낮은 사람에게 열대과일은 금물. 최근 물 2리터 마시기 열풍 중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에 정재현 씨도 합류했는데. 혹시 물을 많이 마시면 좀 혈액순환이 좋아질까 해서 마시는데 사실은 조금 차가워서 힘들긴 해요. 일반적으로요, 미지근한 이상의 온도를 가진 물을 드셔서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냉장고나 정수기에서 꺼낸 물들은요, 물의 온도가 10도 미만입니다. 연거푸 두세 잔 정도 드시게 되면은 몸 안으로 들어가서 위장관을 흘러내려가면서 몸 안에 심부체온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오한. 이번엔 점심 식사 중인데 동료들과 각종 분식을 시켜놓고 맵고 짜고 단 음식들을 종류별로 나눠 먹고 있다. 그런데 배달 음식 간이 세지 않나요? 짜죠. 아무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밖에 음식이 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에 수독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냉기가 더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손발이 차신 분들이 더 냉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써 수면 양말에 난로를 사용한다고 체온이 오를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체온을 낮추고 있다.